자, 두부는 물기 빠지라고 위에 소금 살짝 뿌려서 이렇게 해놨어요. 오늘은 두부 애호박 말이 한번 해볼게요. 두부 한 마하고 호박 한 개. 두부는 수분을 조금 이렇게 간단한 그릇에 수분 다 빠졌어요. 크기를 일정하게 썰려면 이렇게 고추 하나, 이건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. 씨는 조금 이렇게 긁어 줄게요. 조금 송송 다져 줄게요. 흰 부분만 안 돼. 또 송송 송송 다져줄게요. 까나리 액젓 두 스푼, 멸치 다시물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. 레몬즙 반 스푼. 참깨 한 스푼. 고춧가루 반 스푼. 마늘 한 티스푼 넣을게요. 멸치 다시물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여기서 짜면 안 돼요. 매실액 두 스푼. 끓기 전에 먼저 넣으세요. 안 그러면 기름 다 튑니다. 노릇노릇 튀기면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. 하면 알겠어요. 맛있게. 자, 기름을 싹 닦아낼게요. 닦아주시고. 그냥 모르겠어요. 기름 없이 찍기만 하면 돼요. 먹기 좋게끔 가운데 한번 자를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 말으려고.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.
밥 먹어봅시다. 신고물 찍어 먹으면 돼. 맛있다. 호박이 달아가지고 그냥. 약간 젓갈 맛이 나네. 양념이 많이 들어서 맛있네. 젓갈에 레몬 젓 30분 넣고 끓여도 맛있죠. 이게 꼭 다시 물을 넣어야 맛있습니다. 물 넣을 때 맹물보다는. 아 그래? 다시물은 무슨 다시물이야? 멸치 다시물. 항상 끓이다 김치냉장고 넣어놓으면 얼기 때문에 한번 끓여가지고 또 다이어트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겠지. 당연하지. 양념 안 했으면 모를까? 양념 안 하고 어떻게 먹노? 양념도 먹어야 돼. 엄마 다이어트랑 그런 거라 양념 없이 사는 인생.